거기 애창곡이 나온다면서요, 영화 속에서. 사랑해라는 곡을, 아. 네. 그래서 영화에 이렇게 작은 TV 화면에 그 사랑해라는 곡을 부르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. 이 사랑해라는 곡은 라나 엘로스포의 혼성 듀엣곡인데 70년대 포크송 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. 기타 처음 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 곡을 치세요. 아, 그러세요? 코드가 3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. 진짜 쉽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모두 다 이 노래를 전 국민들이 다 아마 아시는 곡일 것 같은데 혹시 이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? 예전에 노래방에서 한번 불러봤던 것 같아요.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렀어요? 혹시 저보다 누나세요? 아니요. 보통 이 노래 예예예 이 노래를 그러면은 괜찮으시다면 노래방 말고 여기서 한번 네 그럼 함께 해주셔야죠. 당연하죠. 네. 저희 노래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. 예리 씨가 예, 음정 박자가 진짜 정확합니다. 그리고 이분 아카데미 주제가 주제곡상에 지금 노미네이트 되신 분이에요. 보통 분 아니세요. 예, 뚫고 갈 수 있어요. 저는. 자 그러면은 한예리 씨와 함께 저도 살짝 얹어가지고 한번 불러보죠. 네. 네. 뭐죠? 아 뭐래? 네? 아니 눈만을 치는 거 보니까 그걸 자꾸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안 돼요. 아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네 알겠으나 아, 네? 이러면 안 돼요 우리. 어 갑자기 스티븐한테 저도 재수럽잖아요. 아 그러니까 테이크업한테 어 귀가 뜨거워지죠. 어 얘는 지금까지 12년 스케치북에서 가끔 노래 불러본 적 몇 번 있는데 어, 오늘이 가장 감정 이입해서 부른 것 같은 날이었어요. 어, 어 이런 힘이 있으시구나. 네, 네. 아 왜 자꾸 눈으로 메시지를 보내세요? 아, 아니요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,